최고위원 봉경선 후보 당선자는 기호 1번 전현희 후보. 기호 2번 한준호 후보. 기호 3번 강선우 후보. 기호 5번 정봉주 후보. 기호 7번 김민석 후보. 기호 8번 민형배 후보. 기호 10번 김병주 후보. 마지막 기호 13번 이은주 후보. 네, 자, 8명의 후보가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에 지는 지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민생은 피폐해졌고 민주주의와 평화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은 민생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코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 부부만 옹호하는 용산 권력의 해체 없이는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했던 저 전현희가 국민과 당원과 함께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대한민국 코를 출범시키는데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당의 후방 저격수를 자처해봤습니다. 앞에 나서기보다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을 터주는 것이 한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원 동지들은 그런 저를 이재명의 호위무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실장으로 그 곁을 지켜왔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치밀하게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 한준호, 이제 후방 저격수가 아닌 전방의 선봉장이 되고 싶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저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언론개혁의 선봉장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각종 비리 의혹을 밝혀내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제4기 민주정부를 열어낼 수 있도록 그 선봉에 서고 싶습니다. 정치 실종, 경제 폭망, 외교 참사, 언론 탄압, 김건희 정권의 목표는 오직 김건희 살리기와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망나니 칼춤을 멈추는 법 아십니까? 그 칼을 빼앗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보호 본능만 남아있는 용산의 저 괴물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저 강선우가 쓰러뜨릴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희망으로 들립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대선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8월 18일 8.18 대통령 탄핵 열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종착역은 민주당 정권, 중간정거장 없습니다. 그 열차 기관석에 저 강선우를 태워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싸우고 저처럼 자유롭게 탄핵을 얘기할 수 있는 저 정봉주는 거리에서 당원과 국민과 함께 힘차게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면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돌파력을 보이겠습니다. 여기 있는 당원 동지들을 똘똘 묶는 통합력을 보이겠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국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 그들까지 끌어낼 수 있는 친화력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탄핵 전선이 국민들이 민주당이 진정으로 잘 싸우고 있구나. 민주당은 국민들의
말에 부응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집권할 수 있습니다. 집권 사기는 앉아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서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에 돌아온 정봉주 준비된 전사 저에게 원외 최고위원으로서 소임을 맡겨주십시오. 다시 몸을 던지겠습니다. 윤석열을 끝장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이미 변방장수가 아닙니다. 우리 당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최대 다수의 의원단을 가지고 당원 주권과 국민 주권의 시대정신 위에선 대체 세력이고 당당한 시대의 주류입니다. 남탓을 할 여유도, 내부 분란의 여유도 없습니다. 똘똘 뭉쳐서 준비된 집권 세력의 대세를 전성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을 제 몸처럼 사랑합니다. 20여 년 바닥을 기면서 정치의 원칙을 다시 몸에 새겼습니다. 마지막 당직이라는 각오로 뛰겠습니다. 김민석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당의 일들을 실수 없이 해내왔습니다. 검증받았습니다. 검증된 일꾼 김민석을 민주당 4기 집권 준비본부장으로 임명한다. 지방선거와 대선 준비를 총괄할 본부장으로 준비 책임을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게 역할과 임무와 힘을 주십시오. 제 모든 역량을 다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김건희는 소환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부부는 무려 3년 동안 376번 압수수색하고 478명이나 되는 증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못해서 공소장 변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을 고통 속에서 말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을 누가 죽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게 누굽니까? 정치검찰 아니었습니까? 정치검찰이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듯이 끊임없이 없는 죄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재명 구출작전, 인질 구출작전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 구출해야 합니까? 이재명은 지금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저희 민주당의 가장 큰 그리고 소중한 자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가장 힘있는 무기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구출해내야 합니다. 저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서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명심경쟁이니 일극체제니 쓸데없는 헛소리를 짓거려 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훨씬 굳건한 단일대오로 뭉쳐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 싸움판에서 싸움 좀 해본 민영배가 앞장서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재명 인지를 구출하고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민주당에 오니까 육사 출신 선후배, 군선배들이 배신자라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저를 막 매도하는 겁니다. 작년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하고 나섰을 때 육사 총동문회와 사식기에서 저 동기들이 제명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민주당에 좋아서요. 그리고 민주당의 비전이 저의 비전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종국에 가서는 통일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비전,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겠다는 비전이 같기 때문에 제가 싸워왔습니다. 최고위원 되면은 저는 윤석열 정부 맞서는 최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최고위원 되면은 정권 찾아오겠습니다. 0.7%의 아픔을 딛고 중원을 정복하는 선봉자, 제가 되면 최소한 3% 이상 개인기로 중원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만들 수 있습니다. 중원에 점령하는 선봉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민주당 하면 이기자, 이기자 세 분 한 분 아시죠? 민주당!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김병주 하면 힘내라 힘내라 세 분 해주세요. 김병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저는 그간 정의의 상징인 줄만 알았던 검찰이란 칼이 결국은 정치를 파괴하고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린 그 모순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일찍이 문제의식을 갖고 싸워왔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쳐왔고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왔습니다. 저 이현주의 투쟁력,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이슈 파이팅 능력, 그 점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그보다 더 큰 그림에 지도부로서 최대로 효능감 있게 저 이현주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비상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현 정권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함은 기본이고 비상시국을 절묘하게 관리하고 외연 확장과 수권 능력 배양을 통해서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저 이현주가 당대표와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진하는 민주당,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저 이현주가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